just drives me crazy.소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힙합 언더그라운드 씬의 하리스트 MC 그리고 베스트 MC's name 언더드 오버드 상관없이 언더웨이 키스 네임 RP in the place to be 리드미크 플레이어 also known as MC RP 이규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케이 저는 MC 플랜트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Yeah. 자, 이 대회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부천 전국 비브대 밤잼 코리아 이 대회는요 바로 창의도시 부천 창의도시 부천이 주최하고 대한민국 최고 세계 넘버원 비보 스크린 진조 크루가 주관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2대2 배틀 대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대회에 있어서 바로 음악 또 음악을 책임져 주시는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your name DJ Twas 여러분 큰 박수 주세요. 이제 또 오늘의 우리 부천 전국 비보이 대회 밤잼을 또 심사해 주실 심사위원 분들을 저희가 차례대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대표 파워무브로 활동 중인 비보이입니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보이 4K 박수 주세요. 예예예 네 4K입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드리프터즈의 비보이 루키 Yeah. 감사합니다. From River School, B-Boy Gonjo. Here we go. Yeah. Yeah, yeah.
음악이 나오자마자 열정적으로 오늘 이 대회의 퍼포먼스를 시작해주신 라스폰을 이끄는 리더, 카리스마의 리더, 비보이 비트 조! 자, 마지막 심사위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대한민국 비보이 가운데 비보이를 정말 사랑하는 남자로 활동 중인 제가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비보이입니다. 레드모스쿨의 비보이 그레이맨! 박수 주세요! 자, 이렇게 심사위원들을 우리가 다 모셔봤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16강전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자, 첫 번째 배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실 팀은 바로 From MD Crew Sigurd Wrong 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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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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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상대할 팀을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서울을 대표합니다. Dream Touch! 예, 예, 예. 자, 16강전 총 2라운드로 결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루틴 제한 없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배틀을 시작해볼까요, 형님? 자, 본격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Dream Touch Crew vs. MD Crew Cigarette Rockman. 여러분들, 지금 준비됐나요? 배틀 준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DJ Dust, drop the beat. Here we go. Okay, 이제 배틀 시작입니다.
16강부터는요 여러분들의 카운트다운을 다 같이 알아볼 텐데요. 준비되셨죠?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트다운 3, 2, 1 드립타임! 수고해주신 시골의 락맨에게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16강 두 번째 배틀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실 팀은요 85 스쿼드 from 서울. 자, 이를 상대할 팀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과 해화에서 왔습니다. 크리미널 그리고 트위스터. 크리미널, 트위스터. 네, 총 2라운드 루틴 제한 없습니다. 서울의 멋진 배틀입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DJ Das Fresh Music, here we go. Oh, wow, wow, wow. Yeah. We want it? Criminal! B-boy, criminal! Yeah. 여러분 예선과 다른 걸 분명히 벌써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확실하게 다이나믹하고 상대방을 보고 하니까 역시 배틀 느낌이 확실하게 다들 발톱을 들이밀고 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85 스쿼드 vs Criminal and Twister. 여러분들 함께 결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Yeah! 85 스쿼드. 자, 16강 세 번째 배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재밌는 배틀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로 모실 팀은요 의정부를 대표하는 퓨전 MCs. 오케이, 이를 상대할 여러분 이번에 인천을 대표합니다. B-boy 다후. 예예예. 와우. 자, 이 배틀의 묘미는요
각 팀이 갖고 있는 개성이 정말 반대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주목하시면 보시면 더욱더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6가 세번째 배틀 DJ Dust Drop the Beat. Here we go. Fusion MC Let it go. Fusion MC First B-Boy Leon B-Boy Leon. First round. B-Boy 팀의 멋진 배틀이었던 것 같습니다. 16강 세 번째 배틀 피든 MC vs 다프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에브리바디 3, 2, 1 피든 MC 피든 MC 수고해주신 다프에게도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16강 네 번째 배틀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보실 분들은요 The Bronx Boys. 와우! 서울과 부산에서 연합해서 오셨습니다. The Bronx Boys 이를 상대할 아 이분들도 부천시 represent 20th Century B-Boy! The Bronx Boys vs 20th Century B-Boys. Yeah, yeah. Okay. 여기는 어떻게 보면 좀 성향이 같다고도 볼 수 있죠. 왠지 명장면이 한두 개 정도는 그냥 네, 강력한 배틀 예상해봅니다. 오케이, okay,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6강 세 번째 배틀 DJ Dust Drop the Beat. Here we go, DJ Dust! Yeah, yeah. Who's your first? No. Yeah, yeah. Alright. Bronx Boys, hey, hey! From Busan! Here's how it operates. Busan 갈매기! B-Boy!
저희가 잘못 계산한 줄 알고 깜짝깜짝 놀라요. 아 진짜 아니에요. 우리 아주 제대로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16화 네 번째 배틀이었습니다. 20th Century B-Boys vs. The Bronze Boys의 배틀이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결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verybody, 3, 2, 1. 20th Century B-Boys가 20th Century Boys. 자, 이렇게 해서 16화도 벌써 네 번의 배틀이 끝이 났고요. 자, 남은 네 번의 16강전을 지금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배틀 역시 굉장히 재밌는 배틀이 될 것 같아요. 아,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수원시에서 오신 플라톤 크루. 야! 여러분 박수 주세요. 자, 굉장히 또 재밌는 배틀을 예상해 보면서 이를 상대할 서울 광진에서 왔습니다. 엔디 크루, 프리스터 앤 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6강 다섯 번째 배틀 플라톤 vs. 패스트 앤 조 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DJ 다스트. 프리스트 앤 조 로 퍼스트 무브 B-Boy 조 로 조 로 here we go.
자, 16강 다섯 번째 배틀, 플라톤 그리고 베스트 앤 초로의 멋진 배틀이었는데 저만 재밌었나요? 아니요! 저만 즐거웠나요? 아니요! 자, 저도 누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오케이, come on down everybody! 3, 2, 1! 자, 이제 16강 배틀 세 번의 배틀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실 팀은 바로 서울에서 서울을 대표하는 One Way Crew. 헤이야, 박수 주세요 여러분. 팀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도 역시 서울에서 온 팀입니다. 리드메이커 테크 리드 테크니션. Yeah. Oh. 와우, 잠깐만요. 이벤트 재밌을 것 같아요. 진짜로. 자, 설명을 잠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재밌을 거예요 이번 배틀. 자, 리듬 테크니션이라고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아우 무슨 연합팀인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밀하우스와 그리고 쇼리포스가 같이 나와주었고요. 그리고 상대팀은 그리고 페이머스와 윌리 서로 다들 굉장히 친하고 한 식구처럼 지내는 걸로 잘 알고 있는데 예, 일단은 여기 한 식구도 있으세요. 하지만 8강전에 올라가는 팀은 한 팀이라는 거.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J 댄스 브리오. Yeah, yeah. Okay. B-boy, Willie. Double ice, double ice,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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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w. Oh. B-boy, Willie.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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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a, whoa, whoa!
원에이크루가 빨간 눈에 진출했습니다. 와우! 와우! 비보이 페이머스니 굉장히 멋있었어요. 아 정말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자 근데 남은 배틀 또 장난 아니죠 또? 자 서울시 관악구에서 온 팀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악구! TKO and Diamond! Yeah, yeah, yeah! yeah. 광진구에서 온 팀입니다. 시스타! 예, 예! 오케이. 자, 16강 7번째 매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TKO and Diamond and Versus 시스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DJ Dust, here we go! Here we go! Oh my god! Oh, Daki! Oh! Here we go! 팀들로 구성을 해서 나왔고요. TKO와 광진의 차이가 있었죠. 예, Versus 시스타 멋진 7번째 배틀이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결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verybody! 3, 2, 1! 오케이, TKO의 다이몬! 자, 이제 16강 마지막 배틀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하남시와 강변시와 연합해서 나온 팀입니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Guns Head! Yeah! yeah. yeah. 자, 이런 상태야. 전주를 대표하는 All for One! All for One! Guns Head! Yeah! 권 Head!
죄송합니다. 피스 올리. 야. 자, 이렇게 해서 16강 마지막 배틀이 진행이 됐습니다. 번즈헤드 vs All for One의 배틀이었고요. 자, 여러분들과 마지막 8강전을 올라가는 한 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verybody! 3, 2, 1! Yeah! So, 8강전 첫 번째 배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치열하게 16강전을 치르고 다시 이 무대에서 8강전으로 만난 팀입니다. 첫 번째 팀, 서울시의 대표는 드리프터스 크루. 예예예, 예, 예. 올라와주세요. 드리프터스 크루. 자, 서울에서 드리프터스 크루. 저쪽 우리 아이피 형님 계신 곳으로 자리해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제드베어맨 락키. 자, 이를 상대할 마찬가지로 서울에서 왔습니다. 85 Squad! 85 Squad, man! J-O-M-T, Joe! 이번에도 총 2라운드로 배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루틴 무제한. Okay! Who the first? Here we go! Here we go! Yeah, yeah. Squad의 멋진 배틀이었습니다. 어우, 두 분 다 리듬을 타시면서 마지막 라운드를 하실 때 굉장히 소름 끼치도록 멋있었던 그런 배틀이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아주 고수들의 느낌이었어요. 자, 그럼 8강전 첫 번째 배틀이자 4강전으로 올라가는 첫 번째 팀을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verybody countdown! 3, 2, 1!
많으셨습니다. 아우 정말 아쉽게 8강전에 떨어졌지만 피조님의 마지막 그 라운드는 정말 멋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8강전 두 번째 배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모실 팀은 바로 의정부를 대표하는 퓨전 MC. 예예예. 예, 예. 자 이에 맞서 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을 대표합니다. 20th Century B-Boy. 주셔서 눈이 굉장히 즐거운 배틀이었던 것 같은데요. 자, 4강전으로 올라가는 두 번째 팀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verybody count down. 3, 2, 1. Vision MC. Vision MC. 와우. 와우. Vision MC가 점수로 따지면은 1대 0을 아주 간신히 그만큼 굉장한 박빙이었던 배틀이었습니다. 예,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다음 배틀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첫 번째로 볼 팀은 바로 플라토 크루! 예! 그럼 수원! 오케이! 자, 방금 16강전에서 또 굉장한 배틀을 보여줬던 팀입니다. 서울에서 왔습니다. 원웨이 크루! 예! 두 팀 다 전혀 나올 생각이 없습니다. 오케이, 플라토! 비보이, 매드문! 비보이, 매드문! 에이, 에이!
자, 혹시 마지막에는 비볼 페이머스님이 귓속말로 내가 진짜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약간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예. 자, 8강전 세 번째 매트. 자, 사랑이 넘치는 8강전 세 번째 매트. 4강전으로 올라가는 세 번째 팀을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 4가 왜 중요하냐면은 베스트 4부터는 여러분들께 자, 상금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3패와 소정의 상품을 저희가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8강전 세 번째 배틀이었던 플라톤 vs 1A 크루. 여러분들과 결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verybody count down! 3, 2, 1! 주신 플라톤에게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아우. 자, 아쉽게 떨어졌지만 플라톤 크루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A매치 최다 출전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플라톤 크루에게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8강전 마지막 배틀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8강전 네 번째 배틀 첫 번째 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신 팀은 바로 TKO and Diamond. Yeah. 호호. 자, 두 팀 모두 전주시를 대표하는 정보시, 전주시 홍보대사의 라스트본의 멤버로서 활동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또 만났는데 서로 눈을 안 마주치네요. 아, 집에 갈 때까지는 눈을 안 마주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강전 마지막 배틀인 TKO and Diamond vs. All for One DJ Dust. Here we go! Here we go!
자, 4강전으로 올라가는 마지막 팀을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팀 자리에 위치해 주시고요. 오케이, 카운트다운 3, 2, 1 TKO의 단골. 자, 자 이렇게 해서 8강전이 모두 끝이 났고요. 이제 4강전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잠깐 또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지역별로 대표하는 비걸 4군을 뽑았고요. 정말 비걸로서 멋진 그런 여자의 몸으로, 이젠 이런 말 하는 것조차 웃깁니다. 여자의 몸으로, 웃기지만 한 번 더 얘기했어요. 네. 굉장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비걸들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또 음악적인 표현을 몸으로 정말 멋있게 표현하는 4명의 비걸을 저희가 선발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배틀부터 저희가 호명함으로써 이 두 분의 비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걸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에서 오셨습니다. 비걸 애쉬스. 네, 요즘 비걸 아주 강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이죠. 전주에서 오셨습니다. 오네라. 재밌을 것 같아요. 어떻게? 재밌을 것 같아. 자, 정말 분위기가 재밌네요. 자, 애쉬스 vs 오네라. 여러분들과 총 2라운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같이 즐겨주시고 박수 치시면서 함성 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DJ 더 Here we go. First move. 이러고 있다 끝나니까 언니 막 약간 이런 간지 이런데 네. 그렇습니다. 자, 아우 비걸 배틀 상한도 역시 너무나 재밌네요. 자, 애시스 vs 오네라. 자, 그리고 결승전 올라가는 비걸을 여러분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오케이, 카운트다운 3, 2, 1 자, 이제 비걸
배틀 4강전 두 번째 배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보실 비걸은요, 비걸 예! 아! 재밌을 것 같은데요?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오케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DJ Dust, here we go! Yeah vs. Sneaky. Okay, countdown. 3, 2, 1. Yeah. Wow, Sneaky. Wow. 자 여러분, 비걸 해주면 여러분 너무나 재밌죠. 비보이와는 또 다른 매력. 확실하게. 정말 다른 매력이 있는 비걸 배틀이었습니다. 잠시 뒤에 여러분들 멋진 결승전 배틀도 기대 많이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부터는 밤잼 부천 전국 비보이 대회 밤잼 4강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4강전을 제가 보니까 어우 여러분들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굉장하고 놀랄만한 그런 배틀이 남아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실 팀은 바로 서울을 대표하는 드리프터스 크루. 예. Yeah. 그리고 이를 상대할 의정부를 대표합니다. 퓨전 MC. Yeah. 여러분 이제 4강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번 소리 yeah, 한번 질러주세요. Yeah. Wow. Wow. 이번에 다릅니다. 4강전부터는 이번에 총 4라운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점이 조금 다르냐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요, 10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개인장 거의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때문에 뭐 필살기 위주로 가지만 지금부터는 4라운드이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도 반드시 보완돼야 된다는 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자 4라운드 첫 번째 배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리프터 스쿨 vs 비전 MC. Oh my god! DJ Dust. Here we go! Hello!
4강전은 또 다르네요. 야, 드리프터즈와 그리고 퓨전 MC의 생활의 첫 번째 배틀이었습니다. 와우, 진짜 두 팀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와우!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함께 결승전에 올라가는 한 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네. Countdown 3, 2, 1. 퓨전 MC! 여러분 수고해주신 드림터즈에게도 큰 박수 주세요. 야, 정말 엄청난 4강전 첫 번째 배틀이었습니다. 이제 4강전 마지막 배틀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와우, 이 배틀 역시 재밌네요. 아까부터 사실 이분들 오늘 배틀 굉장히 재밌는 분들인데 원에이 크루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를 대표하는 첫 번째 팀 원웨이 크루. 자, 원웨이 크루는 상대할 팀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TKO and Diamond. TKO and Diamond Red. From Last Pool One.
뭔가 해야지. 자,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승전으로 올라가는 마지막 한 팀입니다. 준비되셨나요? Countdown! 3, 2, 1! 어허! 티켓이요! 자, 수고해주신 우리 원앤크루에게도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네. 수고하셨어요. 아직 가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상하는 배틀이 끝이 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비걸 배틀 결승과 그리고 오늘 부천 전국 비보이 대회 밤쯤에 2대 배틀 결승전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있는데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홀리
2대2 배틀, 파이널 배틀만을 남겨놓고 있는데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처음으로 선보일 파이널 배틀은요 바로 비걸 마지막 결승전입니다. 오. 자,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할 때 여러분들 오. 자, 그러면 바로 소개해 보도록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실 비분은 비걸은요 바로 전주에서 오신 오늘 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결과는 잠시 뒤에 모든 배틀이 끝난 이후에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지만 지금 이제 비걸 배틀은 이제 마지막이니까 여러분들 그 어느 때보다 큰 박수 함성으로 이 배틀을 파이어 배틀! 즐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파이어 배틀! DJ 더스트 here we go! 2라운드 here we go! 오. 진짜 마지막이 남아있죠. 마지막 배틀. 자, 첫 번째 팀 결승전으로 올라온 첫 번째 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퓨전 MC. 예. Yeah. 와. 자, 이를 상대한 비보이 마지막 팀입니다. TKO의 헤이먼.
마지막 파이널 5라운드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실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파이널 에너지 실어주셔야 돼요. 다같이 소리 질러.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 대표는 필리넥스 vs 전율이 대표하는 TKO and Diamond 준비되셨나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DJ Dust Here we go. 후회 없이 모두 보여줘. 나 누구야? 비리본 TKO. Here we go. 아
TKO and Diamond의 마지막 무브입니다. 뭐야 좋아. So, 오늘 부천 전국 비보이 대회 밤새 모든 배틀이 끝이 났습니다. 참가해주신 많은 비보이 분들과 그리고 수고해준 우리 스태프분들 그리고 심사위원 DJ MC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아우! 여러분 정말 재밌게 즐기셨나요? 아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오늘 이렇게 모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오늘의 승자를 가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오늘 베스트 4 두 팀과 사이퍼 MVP를 먼저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 네, 제가 먼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베스트 4 두 팀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드림터즈와 원에이크루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자, 등장할 때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드림터즈 크루 그리고 원에이크루 에이. 자, 무대 중앙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네, 오늘 이 두 팀에게 큰 박수 보내주시고요. 자, 사진 3회,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3회 USB가 가운데서 둘이 사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두 팀에서. 자, 같이 한번 찍고 따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3, 2, 1 사진 찍어주세요. 자, 우리 오피셜 사진 기사분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팀 나눠서 한 번 더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림터즈 먼저 찍도록 할까요? 자, 베스트 4, 서울시 대표! 오늘 멋진 배틀 보여주었던 드림터즈 크루입니다. 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베스트 포인, 원 웨이 크루! 에이!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까지 제가 먼저 하나 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비보이라는 문화에는 다 같이 원을 만들어서 즐겁게 비보이의 춤을 서로 공유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오늘 이 치열한 배틀이 위에서 열리고 있는 동안 오늘 또 아래에서는 그 사이퍼를 가장 즐겁게 즐긴 비보이를 저희가 한 분 뽑아서 상패와 그리고 상금 10만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사이퍼 MVP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보이 베리어스 원 최경현. 여러분 박수 주세요. 자, 무대 좋아요 위치해 주시고요. 네, 앞판지 가운데서 사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가장 사이퍼를 즐겨주시고 사이퍼를 장악한 멋진 비보이 두 분의 비걸분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락 그리고 스니키. 오늘락과 스니키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중앙에 위치해 주시고요. 제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8 부천 전국 비보이 대회 다음 주에 스페셜 쇼케이스 배틀이었던 비걸 배틀
웃을 때는요 카운트다운 해주시겠어요? 3 2 1 비거 스네이키 비거 스네이키에게는 상표와 상금 30만원 그리고 스펙터나 선글라스 뒤에라 대세용 크림 그리고 USB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의자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앞 잠시만요. 오늘 앞도 네, 오늘 앞 기다렸다 사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우승자의 스니키는요 사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니키 원 이제 준우승을 한 비걸 오네락 사진 촬영 한번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네락에는 우리 세컨라운드 선글라스와 듀에라 그리고 USB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포토 타임 3, 2, 1 감사합니다. 와우, 감사합니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네 이제 대망의 오늘의 2대2 배틀 우승자를 발표할 시간입니다. 두 팀을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대회가 있기까지 정말 최고로 많이 신경 써주시고 또 후원해주신 우리 창의도시 부천의 송유면 부시장님 무대 위로 잠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부천시 부시장님 송유면 부시장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송유면 부시장님께서 우승자를 거수로 발표하는 방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제가 감히 송유면 부시장님 귀를 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네 아주 조심스러운 비밀 대화였어요. 자 우승자에게는요 대한민국 대표에서 다음주 월드 파이널 진출 자격 항공권 숙박 식비가 지원되는 뭐 있고요. 그리고 상금 무려 200만원과 그리고 상패 세컨라운드 유에라 대세연이 부상으로 주어집니다. 자 우리 송유면 부시장님의 손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시민들 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니까 마지막 정말 뜻을 모아 함께 3, 2, 1을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전국 비보이 대회 1회 이벤트 대회였던 밤잼 항공대표 선발전 준비되셨나요? 그 우승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verybody 3, 2, 1 이번에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 조금만 더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수고해주신 송유면 부시장님께 박수 청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유면 부시장님 무대 아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2등 포토타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2등, 예, 이쪽으로 자 이번에는 우리 2등한 우리 라스포먼 DKON 데이몬에게 또 우리 사진을 찍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천전국 비보이 대회 아쉽게 2등에서 머물렀지만 대한민국 대표하고 세계를 대표하는 비보이 TKO 그리고 자이먼 2등 축하드립니다. 2등에게는요 상금 50만원과 그리고 상패 세컨라운드 유에나 USB가 부상으로 주어집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아우 플레타님 이번에도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부천 전국 비보이 대회 밤잼은요 내년에도 여러분들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찍으신 사진과 영상은 인터넷에 업로드하실 때 꼭 해시태그로 부천시 그리고 해시태그 마루광자 그리고 해시태그 비보이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SNS 상에서 여러분들 소통하는 시간 갖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MCRP 플레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천 전국 비보이 대회 밤잼 코리아였습니다. 상위 도시 부천이 주최하고 진주 크루가 주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이 대회 배틀대 부천 전국 비보이 대회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